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중소기업인 모임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 혁신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부분이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자신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낙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팩트는 하나입니다. 그 팩트는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은 기업인들의 체감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무리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무 경제의 실상은 어떤가? 저는 어제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강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이 바로 김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26년째 택시를 모시는 분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요즘에 체감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분 말씀은 택시를 모는 사람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30% 정도 소득이 줄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아주 심각하다. 문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볼 때는 얼추 90% 정도가 생각을 거둔 것 같다. 26년 택시를 몰면서 지금처럼 안 좋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체감 경기에 대한 보고 이외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정말 안 좋은지를 경제 지표로 나타난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상을 대표하는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 번째 가장 솔직한 지표는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가장 솔직한 지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추이일 겁니다. 2018년 12월 달에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37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4월에는 5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35.4%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증가죠. 액수도 12월 달에 4,753억 원이 지출됐는데 처음으로 7천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7,38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1월 이후에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고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그리고 1월 그 통계를 보면 2월 달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46만, 3월 달에 50만, 4월 달에 52만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 지불된 실업급여의 총액은 2조 6,164억 원입니다. 올해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러니까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해 동안에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될 것이 9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2018년에 7조 7천억에 비해서 19%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아마 적자가 작년도에 2,500억 정도 규모인데 올해는 훨씬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누가 주느냐? 고용보험기금에서 각출해서 지불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0.65%를 지불하고 사업주가 0.65%를 지불해서 1.3%를 모아놨다가 실업한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정확하게 작년 적자분은 2,7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또다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우는 1.3%에서 1.6% 정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이 갖고 계신 체감 경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실업자 통계를 보시면은 또한번더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실업자 수는 통계로 잡힌 것은 12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한 그 이후 20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치입니다. 최고의 실업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더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용 없는 자영업자 수가 2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7만 명이 줄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제 급등이 어떻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걸 바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17시간 주당이라는 아주 짧은 일을 하시는 분이 36만 2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1982년도 통계 작성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업, 이 최저임금의 급등이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 보시죠. 공장 가동률 상황이 지금 어떠냐를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60%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은 2월 가동률이 71.2%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1918년도 수치가 80.5%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그런 가동률이 80.5%입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77.1%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72.8%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80.5%는 2008년입니다. 글로벌 금융 이전에 그리고 마침내 2월달엔 71.2%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공장이. 독일이 85%, 영국이 81.1%, 스페인이 78.4%, 프랑스가 78.6%입니다. 최근에 대구의 대표적인 공단인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69%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이 몇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석에 해당합니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어려운 길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 방향의 수정이라든지 현재의 장기 불황의 수렁에 빠지는 경제를 구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직시로부터 출발합니다. 직시할 때만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려운 길을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